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기 위해 수당과 사교금을 삭감하고 휴게 시간을 늘리는 등 사업자 측이 불법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고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불법과 탈법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당장 근로감독에 나서라. 또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문제 등 지역 노동 현장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습니다.